김현석 선수의 첫 번째 공격. 어, 코너를 1점. 동시에 돌았어요. 첫 번째 쿠션까지는 어떤 두께가 제일 편한 두께인지. 오, 아, 좋아요. 해결됩니다. 아, 저는 키스가 좀 걱정이 됐는데 본인 공이 먼저 오네요. 자, 횡단으로 떨어지는 공인데요. 네. 득점 갑니다. 한 칸씩 한 칸씩 내려오는 공이었습니다. 그렇죠. 혼전이죠. 예. 직접 노립니다. 아. 연속 득점. 지금 이제 스피드를 이용해서 각도를 줄였죠. 두께를 설정해 놓고 살짝 끌어서, 네, 그렇죠. 회전력이 여기서 많이 작용하고 통 튕기고 마지막, 네, 좁아지면서 잘 쳤어요. 득점. 어, 포지션 좋아요. 아, 지금은 천천히 가겠네요. 3까지 천천히, 네, 올라가고요. 정확하게 3점. 뽑아냅니다. 일목적구가 가까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거예요. 지금 저 공, 흰 공이 없는 상태에서 뱅크샷으로 저렇게 치라고 하면은 누구나 저런 걸 비슷하게 칠 수 있거든요. 네. 두께를 만약에 절반 이상의 두께로 칠 수 있는 공이면 일목적구를 내가 원하는 방향에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 여기서 키스 빠졌어요. 네. 득점 됩니다. 조금 저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스피드도 좀 필요하고요. 좋아요.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연속 석점. 자, 정승일 선수가 다시 40점대로 내려오면서 공동 선두 자리로 위치합니다. 저 3 뱅크 샷에는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 이번에도 좋아요. 자, 좁아지면서 5점. 오늘의 하이런 다섯 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길게 내려갑니다. 올라갈 수 있나요? 6점. 들어갔어요. 네. 자, 장타의 찬스가 왔네요. 지금 계속 좋아요. 지금도 안으로 돌리기 아주 편하게 득점할 수 있는 코스고, 뭐 이 공은 또 득점하게 되면 다음 공도 마찬가지로 또. 방향 나쁘지 않죠? 네. 자, 7점째 김현석 선수가 후반전 20분대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앞선 경기에서 이제 최호일 선수의 수비를 허정환 선수가 정말 잘 풀어냈거든요. 네. 자, 김동훈 선수는 이 공을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완벽한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예. 야. 이런 걸 이제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풀어내면서 본인 포지션으로 연결했죠.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의 점을 찾아내는, 줄인 걸 보니까 대회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키스 빠졌어요. 자, 길게 갑니다. 자, 잘 쳤네요. 길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왼쪽. 아, 세워치기를 봤네요 지금. 예. 왼쪽으로. 어, 방향이 나쁘지 않아요. 성공합니다. 대신 흰색 공이 왔다 갔다 할 때 저 빨간색 공, 어허, 상당히 높게 갔네요. 어, 좋아요. 길게 갔다가 짧아지는 공인데요.
와, 들어갑니다. 잘했어요. 지금 약간은 멋쩍은 표정을 김현석 선수가 지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김현석 선수는 선두 자리를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속도 조절해서 네. 네. 키스를 그렇죠. 내면서 득점됩니다. 키스가 나도 득점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김현석. 자, 복합 횡단이에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1점. 자, 역회전을 이용한 옆으로 돌리기. 거의 세워치기에 가까운 공이죠. 3 네. 이후에 살짝 퍼져 주죠. 네. 좋습니다. 1점. 일단은 좋아요. 2위 자리를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 올 때 여기에요. 여기에요. 키스 뺐어요. 네, 위험해요. 자, 김동훈을 준결승으로 안내할 수 있을지. 속도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이닝이 여기서 더 생겨납니다. 자. 자, 김동훈 선수의 이 세워치기가 들어가지 네. 않으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김현석 선수와 김동훈 선수가 준결승 마지막 주인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